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뮤직맨에서 나온 양산형 베이스, 네. 스털팅 레이4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이플 지판이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메이플 지판을 좋아하는데, 그 메이플의 어떤 나무 편차가 조금 로즈 계열보다는 편차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가격대가 좀 낮아질수록 메이플을 좀 더 선호해서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메이플 나무는 이렇게 또 나무의 어떤 그 성향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본 결과 메이플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형 베이스, 중저가형 베이스 선택할 때 메이플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뮤직맨이라는 이 악기는 너무나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 악기가 스털팅, 이 뒤에 어떤 그런 락하는 사람들 어떤 기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펑크 음악에도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 컬러의 깔끔한 40만원대의 베이스에서 상당히 좋은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뮤직맨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이 악기를 선택해 보는 것도 저가용 이 뮤직맨의 그 입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베이스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요. 그냥 모든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딱 깔끔합니다. 검정 컬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리지도 않은 컬러고요. 뮤직맨 스타일을 가장 가성비 좋게 표현한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뮤직맨 레이 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개성 있는 사운드를 한번 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EQ가 있는데 이거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9V 배터리가 들어가는 악기입니다. 액티브 악기고요. 메인 볼륨, 베이스, 트레블 두 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약간 토글 스위치도 있는 그것도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베이스와 트레블만 설정을 했고 부스트 컷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뮤직맨 사운드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악기가 궁금하시거나 또 이런 저가형 베이스를 좀 안정적으로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덕베이스를 방문해 주시고요. 악기가 박스에서 내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세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항상 악기를 박스에서 뜯으면 내기 이렇게 수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잡고 브릿지를 조절해서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